10kg가 빠졌어. 와.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냐면,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 속에서 소설 하나만 딱 쓰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어머, 내가 이토록 소설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타자기로 소설을 썼는데, 하룻밤만에 100매를 쓴 거예요. 단편 소설을 완성시키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처음에 진짜 쓰는데, 이렇게 막, 토해 나오는 것 같아, 글이.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글쎄요.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게막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작 시절 전혀 없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네요, 그 열흘이. 이후로도 내 심장을 딱딱하게 만드는 수많은 고통들이 내 글로 토해져 나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결혼과 이혼의 반복은 나를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게 흔들어 놓았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진정 무소의 뿔처럼 혼자였다. 33살, 32살에 애를 둘 낳은 두 번째 이혼녀가 될 때, 그리고 그때 신앙도 없었고, 그랬을 때, 그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엄청 책을 많이 팔았는데 돈한 푼도 없이 엄마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됐을 때, 예,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마음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신앙도 있었고, 또 이제 내 자신이 많이 성숙해졌었는데 그때는 정말 미숙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억울했지. 세상에 태어나서 연애 두 번에 결혼 두 번이고 이게 뭐야? 그런 게 되게 화가 났었어.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는데, 그때 그거 갖고 이제 어린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그 데리고 내가 이제 그 엄마 집으로 들어가야 됐을 때그 자존심 상한 막, 그리고 사람들은 뭐 사람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못했고, 이제 막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알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막 부끄럽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짐 싸갖고 온 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그래, 여기까지는 네가 잘못했든 운이 나빴든 어쨌든 엄청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 과거를 갖고 네가 이 이후를 망치면 이제 이제부터는 다네 책임이다, 이런 말을 내 자신한테 했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되게 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래 죽기 전까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지만 이 전에 그 나쁜 일 때문에 이후를 망쳐선 안 된다 싶어요. 난한번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딱딱하게 만든 고통들부터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글로 다 토해내고 나자 비로소 난 숨기고 싶은 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나의 집이 세상에 나왔다. 내 같은 성향의 작가가 저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성다른 애셋 키우면서 굉장히 재밌게 산대, 그러면 제 성격에 바로 가서 그 여자를 취재했을 텐데 그게 마침 나니까 취재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썼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미리 허락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큰애는 엄마 마음대로 해, 엄마 소설이니까 했고, 막내는 신났고 자기가 이제 소설에도 소설에 등장한다. 등장한다고. 그리고 둘째는 내 얘기는 너무 많이 쓰지 마,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딸은 요새도 넌 엄마 소설 중에 무슨 소설이 제일 좋니? 그러면 즐거운 나의 집이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거기 주인공 인형이 좀 멋있지 않아요? 이러고 다니는. 어이가 없어. 닭을 저렇게 방목해서 키우면 육질이 더 쫄깃할까? 그게 쫄깃하고, 쟤네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산삼 씨앗도 먹고, 말하자면 아니라. 벌레도 잡아먹고 하면은 진짜 영양분이 많은 거고. 그리고 우리 가수들은요, 옛날에 우리 막 통기타 치면서 막 가수 의뢰했던 가수들끼리 그런 게 있었어. 닭 요리 먹을 때꼭 모가지를 먹어요. 일종의 미신 같은 이게 거죠. 트인다는 거죠? 목청이. 목을 먹어야 목이 좋아진다. 가수는 목. 근데 그렇구나. 아무 근거는 아무 없는 얘기네. 근거가 없겠지. 우리 식구 다섯 식구였는데, 엄마가 이제 여름에 닭백숙을 딱 하면, 아버지 닭다리 하나, 오빠 닭다리 하나, 그다음에 언니 날개, 나 날개, 엄마 이제, 엄마는 꼬리, 뭐, 머리.